다시 하고 싶은 여행지, 앙코르 여행지 특집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도 공정하게 여러분, 평가해 주실 네. 판정단 100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각 여행기는 전반전, 후반전 두 번에 나눠서 공개가 되고요. 네. 전반전 투표 한 번, 후반전 투표 한 번 이렇게 총 두 번에 투표를 하시는 건데 마지막에 후반전 투표로 아, 승부가 그쵸, 결정됩니다. 그게 최종 투표죠. 자, 근데 네. 저희는 좀 자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뭐 유비가 관우를 얻었듯이 저희가 지금 먹방을 보여줘야 되는데 국주 씨가 있다는 거 정말 아 진짜 뭐 네 자신 있습니다. 사실 좀 걱정됐던 게 서론 같아요 느낌이 약간 서론 같아요 느낌이 약간 저요? 네 느낌 서론 같아요 서림 같기도 하고 서림은 예 오케이 아니 근데 사실 나래 씨는 또 겨울에 또 북해도로 다녀왔고 예, 예. 그래서 확실히 나래 씨 표정을 보면 그때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래 씨가 겨울이 더 좋다라는 표정을 지으면 저도 왠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아니, 그때는 사실 그 투어명에 후카노 후카이도 뭐 이런 네. 거였거든요. 이번에 투어명은 뭡니까? 아, 제가 좀 안무를 좀 만들어봤어요. 아, 뭐지? 춤을도 워낙 잘 추니까. 그럼 맞아요. 아, 일본에 또 이 고양이 아시죠? 요 고양이. 어, 있죠, 있죠. 요, 요거에다가 요걸 안무해가지고. 캐도, 캐도, 푸, 캐도! 북해도! 아~ 처음에 이렇게 하면 되게 귀여워. 오른손, 왼손 들었다가 내리면서. 아, 오케이, 좋았죠. 다 같이. 원, 투, 쓰리, 포. 캐도, 캐도, 북해도. 캐도, 캐도, 북해도. 캐도, 캐도, 북해도. 그렇지. 입에 붙네. 장난. 입에 붙어. 홋카이도는 첫 여행이었어요? 네, 처음이었어요. 아, 아 진짜? 홋카이도 네. 그러면 홋카이도만 나는 맥주 처음 먹었겠네요? 와 진짜 정말 네. 근데 중간에 보시면 저희가 거기서 뮤비를 찍을 정도로 오, 진짜? 예쁜 곳을 또 다녔군요. 너무 예쁜 데서 이 느낌 알죠? 알지 알지 뭐죠? 알지 알지 뭐죠? SNS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렇게 그래가지고 날씨는 어땠는지 양팀 네 저희는 지금이 덥죠? 가장 더울 때예요. 근데도 네. 17도에서 28도 정도. 어머 어머 어머. 선선하게.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그냥 한 얇은 긴팔 정도면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씨였어요. 알겠습니다. 홋카이도 하면 사실은 눈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눈 보러 간다는. 그 눈 없는 요겐키 데스까 그 눈 없으면 홋카이도인가 그게? 아하. 그러니까. 눈 없으면 그냥 나 눈 보러 가는데 일본이죠 일본. 아. 왜냐면은 겨울을 너무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 홋카이도, 북해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갈 수 있는 곳이구나. 어. 지금 갔을 때 눈 말고도 볼거리와 너무 많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홋카이도는 일본 분들에게 우리나라의 강원도 같은 느낌. 맞아요. 아~ 깨끗하고 식재료가 좋고 그러니까 살아있고 공기 좋고 근데 강원도가 겨울에만 좋지는 않잖아요. 여름이 그렇지. 더 좋죠. 여름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록도 참 아름답고 예. 여름에 가는 홋카이도가 참 아름답다는 홋카이도가 특히 그 일본 분들이 좋아하는 관광지인데요. 실제로 도쿄 삿포로 구간이 전 세계에서 국내선 이용객 수가 제일 많은 것 중에 두 번째. 아, 그래요? 1위예요? 그럼 1위는 뭡니까? 1위는 김포 제주가 제일. 어머, 어머, 어머. 진짜? 우리나라에 사랑받는 제주도. 그래서 이렇게 표가 없구나. 그렇게. 그중에 이제 이재훈 씨나 이제 뮤지 씨도 한몫하고 있는 거죠. 이효리 씨 이런 분들. 아, 뮤지도 제주도에 집 있어요? 아니, 뮤지는 친한 형들이 다 제주도에 친한 형들이 집이 있어서 한 제 집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한 다섯 군데. 많이 되셨네요. 그래요. 네. 전반전 관전 포인트 있나요? 전반전. 그냥 편하게 보시고 즐기시면 됩니다. 그냥 알아서 저희 영상 여러분들 마음을 열 겁니다. 아~ 자신감. 예. 장난 아닐 겁니다. 그거 캐도 캐도 한번 해줘요. 갑니다. 캐도 캐도 부 캐도 보시죠. 어머머! 아, 뭐야! 나래야! 유일하게 KBS에서 노출 가능하신 분. 이겼다. 시청률 떨어질 수 있어요. 나도 그래서 가리고 왔거든. 이거 시청률 떨어지면 너야. 나는 지금 최대한 봐줬어.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소포가락이 예상되는데, 여름엔 그런 그림이 필요해. 우리한테는 안 바란데. 제발. 일단은 뭐, 이게 지금 내가. 앙코르 특집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겨울에 그 도현이랑 같이 그래. 여기 갔었거든. 너네 그때 그 커피 와서 계속 좋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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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야 돼. 꼭 가라고 그랬잖아. 어, 내가 속으로 아니 재밌으면 얼마나 재밌어. 내 생각을 했지. 진짜 너무 좋았어. 나 너만 믿고 나는 몰라. 여기 한 번도 안 가봤어.
일단은 네. 지금 내가 준비한 게 몇 개 있어. 난 몰라, 진짜로. 난 일본어도 히토츠밖에 몰라. 하나, 히토츠 한 사람? 어? 하나 달라고. 히토츠? 아, 히토츠 하나, 두 개. 히토츠, 히토츠, 히토츠. 아, 한 개를 되게 여러 개 시키네? 히토츠, 그걸 먹다가 또 아까 거 다시 집은 히토츠. 아, 계속 히토츠네. 그러니까 뭐. 이까, 오징어. 오징어, 오, 안 해. 어, 이건 중요하니까. 오징어 좋아하네. 나비루. 생맥주. 그리고 스시는 원, 투 이러면 다 아세요. 진짜 올리는 것 같은데? 야, 자, 원, 투, 차지다. 쓰리 하면 사람 웃으면서 같이 만들고 있어요. 작년 겨울에 홋카이도를 갔는데 사실 겨울 그림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몇 가지 우리가 못 본 게 또 있고 사실 겨울만 좋은 거 아니야? 그래 그래. 그래 약간 홋카이도는 약간 겨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 야, 극성수기라는 게 뭐야? 여기가 관광지가 완전 많다는 거지. 아니지, 홋카이도. 홋카이도 홋카이도. 네, 저걸로 다 가려져 있던 곳들이 이제 나옵니다. 우와. 깜짝 놀랐어 지금. 이거 짱이에요. 우와. 우와. 이거 우리 그때 저기 거울이라 못 봤어. 못 봤어요. 이 지름길 있네. 아, 올라가게 만드네. 이겼다! 죄송해요. 이겼다! 깨도, 깨도, 깨도! 도현아, 미안해! 도현아, 미안해! 사진으로 보여줄게! 아, 그거 봐봐. 너무 예뻐! 진짜 색깔이에요? 저거보다 더 맑아요. 너무 예뻐. 진짜 예쁜데, 시지. 너무 예뻐요. 삿포로가 물도 좋고 공기도 좋아가지고 일단 뭐 유제품, 뭐 물 관련된 거 이런 게 너무 맛있어. 그래서 와. 맥주가 너무 맛있는 거야. 물이 좋으니까. 피자에다가 맥주. 피맥. 라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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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라벤더에다 맥주 먹는 거. 아, 라벤더에다 맥주 먹는 거. 라벤더에다 맥주 먹는 거. 라벤더도 먹으면 되지. 라멕. 진짜 최고. 라멕까지 가자. 일단은 너랑 나랑 제일 잘 맞는 게 식성이잖아. 국물 좋아하고 면 좋아하고 매콤한 거 좋아하고 이런 건 무조건 좋아. 사실 도현이랑도 난 얘 너무 잘 맞는데 도현이가 약간 좀 애기인 맛이잖아. 아, 이러면 안 되지. 즐길 줄은 몰라 정말. 일단 지금 우리 상대편이 좀 쎄. UV. 아이 약해 뭐. UV 약해. 신동 안 가지. 아 신동 갔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 또 다르네. 아 보는 관점이 좀 다르네. 아 신동이 꼈으면 신동이 꼈으면 저는 포기했을 먹는 거야. 먹는 걸로는 신동 씨한테 지죠. 덥지 않고 삿포로. 삿포로. 어, 여기는 겨울에 갔을 때도 우린 그랬었거든. 여름에 또 오자고. 그러니까 한 번 가도 또 가고 싶고 매력이 정말 캐도 캐도 계속 나온다 그래서 캐도 캐도 국캐도. 어, 캐도 캐도 괜찮다. 캐도. 오. 어. 캐도 캐도 북캐도. 그러면 캐도 캐도 북캐도. 아, 개그맨들이 잘해. 캐도 캐도 북캐도. 캔나가 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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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캐. 캐도 캐도 북캐도. 재개발 들어가는 줄 알았어. 역시 안무는 잘 짜. 여기 안무는 국주야. 다시 한번 그럼 이거 구호 외치고. 구호 나도 구호 너무 좋은 거 같아. 외치고 가자. 오케이. 아 좋아. 너무 재밌겠다 그래. 구호 준비. 캐도 캐도 북캐도. 그렇지. 아 좋다. 재개발 확정. 아 저번에 북캐도 갈 때는 겨울이어가지고 이 패션피플인 저의 이 패션을 잘 못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서. 아, 또 우리 나리 언니 또 패션 좋아하죠. 네.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네. 360도 이거 폴라로이드. 이국주 씨가 사실 지금 요즘 네, 카메라 찍는 거예요. 네. 네.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 배터리랑 메모리 카드를 자꾸 빌려가셔요. 쭉. 나온다. 오. 일본에서 만나요. 삿포로 준비 끝. 캐도 캐도
홋카이도. 도착했어요, 공항. 아, 그때 내가 그 도현이랑 같이 여기 왔는데 정말 추울지 모르고 여기 구멍 뚫린 바지 입고 왔다가 여기 살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 엄청 추웠구나. 아, 맞아. 그때 엄청 추웠지. 너무 추워서. 근데 여기 여름이니까 더울 거야. 선풍기 켜. 난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근데 덥기는 더울 것 같아. 여름이니까. 뭐지? 추워? 약간 좀 추운데? 나 안 추운데? 나 딱 추운데? 야, 가을 날씨 아니야 이 정도면은? 나 저 나 민소매밖에 안 가졌단 말이야. 아, 비슷하네. 언제나 나도 춥군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까지 바람이 분다고? 잠깐만. 좀 추웠다. 추워. 잠깐만. 다리 시렵지. 야, 이게 무슨 의미지? 빨리 꺼. 야, 이게 무슨 의미냐? 나는 솔직히 나 더울 줄 알고 민소매를 많이 챙겨왔거든. 어떻게 하지 나 이거? 배라도 채우면은 따뜻해질 거야. 아, 진짜 일단 따라와봐. 따라와. 야, 야, 어우, 뭐야, 이거.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 야. 야, 옆에, 우리가. 바람에 날아가네. 밀렸어. 근데 약간 바람 때문에 그렇지, 네. 그냥 있을 때는 시원한 느낌을 전 받았던 것 같아요, 낮에는. 오르골 네. 거기 가나요 또? 야, 근데 나 저기 겨울 아닌 땐 처음 본다. 야, 되게 새롭다. 아니 그러면 더 구경하기가 편하겠네요. 날씨가 좋으니까. 네. 바닷가에. 가보자. Let's go. 가보자.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한번 지어봤어. 아 그래? 아, 나 너무 좋아 지금. 자 지금 여기가 바로. 삿포로는 이따 갈 거고 먼저 오타루를 먼저 왔어요. 삿포로 해 아, 그렇지. 그때 우리 도현이랑 왔을 때 오타루를 밤에 와가지고 이 모습을 못 본 거야 우리가. 아이고. 사실 이 동네가 내신변에 어두워지기 그래? 때문에. 아 그래? 그럼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새벽에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 밤 10시에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아, 6시면은 겨울에는 문을 다 닫거든요. 진짜. 아이고, 이렇게 예쁜데. 어, 여기 보이지? 어머 어떡해. 풍등 이게 소리 들리지 소리. 와 근데 너무 예쁘죠. 소리가 너무 예뻐요. 물이 지금 흘러. 풍경. 여기가 사실 요리공예가 굉장히 유명해. 우리 만들 수 있어? 그거는 미리 신청을 하면은 만들 수가 있는데. 아 신청 안 했지. 안 했지. 잘했잖아. 도움 됐지. 요리를 뭐 만드냐 그냥 뭐 살 수는 있다는 거잖아. 아 그럼. 아 그럼 자 내가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할 게 너무 많아요. 시원해. 여기가 지금 그 오르골당처럼 여기도 예전에 다 유리로 만든 우와. 제품들이에요. 공방이구나. 네. 어, 가서 만들기 이런 것도 엄청 사고 싶었을 텐데. 아. 어머머머 귀여워. 이게 파주 프랑스 가면은 다 알 수 있는. 난 거긴 줄 알았어 지금. 아, 느낌 파주인 줄 알고. 알았잖아. 오, 예쁘다. 블라디 무슨 할 거만. 네, 그래요. 액세서리 파는. 봐. 우와, 이거 뭐야? 어, 이거 좀 섹시하다. 완전 섹시. 우와, 인테리어 딱 너네 집 약간 나르시랑 저랑 술을 좋아하잖아요. 네. 유리잔, 그릇 이런 거에 정말 아, 너무 사고 싶다. 지금 이게 너무 예쁘죠? 저거. 아, 이건 사야지.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아니 저기 좋은 라이트가 있는 거 왜 성냥을 파시고 맞네. 라이트 맞네. LED로 쓰시고 계시는데 지금. 사세요. 오, 괜찮다. 일단은 곱죽죠? 어? 찢어지자. 어디? 찢어지자고. 너 어디 가? 아니야. 온 지 얼마 안 됐다 가지 마. 지금 그치? 좀 살 게 있어. 저렇게 넓은 데서는 찢어져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빨리 쇼핑 시간이 좀 짧아지죠. 네. 가. 멀리 못 가. 어. 뭘 사려고 저러는 거야? 우와. 조그만 것도 있어. 미안해. 뭐야 이거? 뭐 이런 게 소주잔인가? 이 밑으로 가나 이게? 아 화병이군.
아유 세상에 너무 부끄럽네. 아 요걸 이렇게 꽂는 거네. 이렇게. 어머. 저것도 유리예요? 네, 밑에 다 유리로 되어 있는 꽃병들. 아, 꽃도 유리야? 꽃도 유리고, 정신의 제품들이 다 유리. 오, 이거 그거다. 벌주잔이다. 벌주를 여기다 하면 되겠네. 벌주. 다 샀어? 응, 다 샀어. 자, 그리고 되게 비쌀 거라 생각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안 비싸요. 이제 오차를 좀 만끽하시고, 어. 아, 일단은 가면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어? 내가 쏠게. 좋다. 아이스크림. 홋카이도. 크레페, 크레페. 와, 나 저 오빠들 나래야. 와, 안 돼. 저 오빠들 안 돼. 안 돼. 와. 안 돼. 와. 와. 와, 나 타고 싶다. 비싼 차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아이스크림? 크레페. 피도츠? 썬데? 피도츠. 맛있겠다. 이거 사진 찍어야지. 찍었죠. 우유가 맛있어요, 홋카이도는. 그래서 아,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요. 요거를 정리해서? 네. 와, 이거 잡아주세요. 잠깐만. 이거 저거 찍잖아요. 카메라 들 손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저러고 다녔어요. 수아, 그거 줘. 야, 지금 다 찍히잖아. 야, 뭐. 야, 자네도 아이디어. 아, 이거 몰래 찍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사람이 중요한 법이 없거든. 손은 써야겠고, 이건 들어야 되고. 야, 근데 너무 맛있어. 너무 먹어봐. 야, 벌써 녹는다. 아니, 너무 맛있어. 뭐 마실래요? 저는 그냥 우유. 아, 우유요? 이거는 팥이 들어가 있고. 네, 팥이 들어가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아이스크림 맛있어. 맛있네요. 이거 뭐야, 이거? 전 보는 건가? 오미쿠지? 야, 볼까? 사랑은 한번 볼래? 나래 씨가 요즘 진짜로 외로워하거든요. 근데 사랑적?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아니, 이것도 오케이. 운 보는 건 또. 애정원. 어? 내 손가락에 껴있는 게 있어, 지금. 어. 나왔다. 대길이래! 우와! 난 못 보겠다. 이 대길이 잘 안 나온대요. 대길 맞죠, 이거 대길. 그래서 번역을 해주시는데. 뭐래요? 철은 뜨거울 때 칠해요. 찬스를 봤으면 행동에 바로 옮기래요. 오! 그게 행동이. 오. 어? 언니 스타일인데? 그거다. 그거네. 대박이다, 너. 대박. 일단 나는 여기 나래 씨가 너무 좋아했어요, 대길 나와가지고. 어, 나 못 보겠어. 안 좋을 것 같아. 갈래. 일단 나는 여기 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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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리얼로? 뭐야? 너무 살아났다. 뭐야, 이거? 이런 것 같아. 아, 됐어. 야. 너한테 안 들을래. 아이씨. 저희가 한 번만 해주세요. 오늘의 당신은 최강입니다. 와! 거 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를 아주 즐겁게 행동에 옮겨주세요. 야, 니 허벅지 좀 봐. 아, 지금 하고 싶어. 나 잠깐 그 오빠들 만나고 올게. 그 오빠들 어디 갔어? 야, 그 스포츠카 오빠들 내가 만나고 올게. 어, 나 저 오빠들. 나 저 오빠들 나래야. 뭐 안 돼, 안 돼. 저 오빠들 안 돼. 그 오빠들인 것 같아. 와, 대대대길이 어떻게. 이거 야, 이거 사기 아니에요? 대대대길은? 너무 좋아,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 대길이 뭐 진짜 마지막 아니야? 대대대길. 그래서 뭐 좀 나타났어요? 오죽했으면 내가 갖고 왔잖아. 갖고 왔어. 대대대길.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니야, 대길도 좋은 거야. 나는 지금 대길인데도 기분이 안 좋아. 드디어 간다. 지금 이 홋카이도에 3대 맥주 축제.
이 홋카이도의 삿포로 시내에 가면은 그 TV 타워가 있어, 랜드마크 같은. 어. 거기에 이제 이 맥주가 그냥 촤악! 거기에 이제 이 맥주가 그냥 촤악! 여기 일본 맥주뿐만 아니라 독일 맥주, 전 세계 맥주까지 다 먹을 수 있고, 이제 길거리에서 낮술. 진짜 가고 싶다, 저기. 1km. 뭐가? 예? 거리가 1km인데요. 그 맥주마다 부스가 있어요. 그리고 안주가 조금씩 달라요. 야, 여기 멋지다. 성신경 씨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음은 저희 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어디, 어디? 여기 어디? 맥주! 대박. 아우, 신나. 지금 여기 우리 뒤로 보이는 이 여기부터 끝까지 1km가 다 맥주 부스. 그러니까 한 맥주. 우와, 어떡해. 생맥이에요? 우와. 오 마이 갓. 엄청 귀여워. 계속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계속. 와, 저기 뭐야? 이게 저기 그 삿포로의 그 약간 상징적인 그 TV 타워. TV 타워. 여기 이제 공원이 많이 사람들이 오고 이제 구경하는. 뭐 저게 중요합니까? 아, 그냥 반대쪽이 더 중요하네. 아, 그럼요. 아, 시원해. 너무 시원해. 아, 좋아요. 와, 있네. 이제 쓰레기도 진짜로. 아, 여기 테이블에 메뉴가 다 써있었어. 일단 목 좀 치고 갑시다. 물 한 잔 마셔야지, 물 한 잔. 물 한 잔 마시러 가시죠. 물 한 잔 마시러 가시죠. 물 한 잔. 아, 여기 이제 부스에서 티켓을 구매한 다음에 그 티켓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갖다 줘요. 많이 안 움직이는 시스템. 여기 있네. 700ml가 880이고 요게 430이 한 550. 이거는 이렇게 갖다 놓고 먹는 건가? 그치, 그치. 3L? 사서 먹으면요. 아, 후다츠 노나카데 아, 이지방 메뉴 인기가 뭐노? 코치와 프루티. 과일향. 요장이 이게 뭐. 아, 이게 이거 과일향이다. 여자들 좋아한대요. 그럼 하나 시켜서 내가 여자하고 너가 남자해서 선생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저기 끼고 싶다, 진짜. 사람들 꽤 있네. 이제 슬슬 오는 것 같아. 온다. 우리 것 같아, 우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왔어. 아, 잠깐만. 야, 이거 찍어야 돼. 예! 자, 치열. 급해서 짠도 안 하고 마셨어. 나 못했어. 못 말라서. 예. 너무 따가워. 와. 맛이 다른 거였거든요. 아, 라거랑 에일이니까. 하나는 호르츠. 과일 향이 좀 나는 거. 나는 역시 남자네. 나도 이게 더 맛있어. 그치? 약간 과일 맛이 나는 것보다 그냥 정말 딱딱. 약간 무섭다. 술이 안주도 없이 이렇게 술만. 라거향. 기운 빠지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야, 빈속에 뭐 또 뱃길이 열려가지고, 지금. 나는 시간. 빈속에 술 먹으면 배불러. 첫 잔에 없대가지고. 이게 빈기는 거 아니야. 화장실이 잘 준비가 돼 있나요? 너무 좋은 거는 부스마다 다 화장실이 있어요.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네, 되게 많아요. 여행 화장실이? 네. 사실 나는 이번 여행을 여기서 끝내도. 너무 좋아. 그리고 뭐 1km 가다 보면은. 근데 깨도 달라요. 깨도! 그렇지. 치킨박스 어디냐? 나야 나. 괜찮은 남자 옆에 좀 앉아보자. 야, 남자 없니? 야, 남자들끼리. 저기 우리 쳐다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데. 어디? 저쪽 가운데. 가운데? 딴딴 아니, 저쪽. 거기. 남자들이 쳐다봐. 야, 대대적이에요. 자리가 이렇게 앉을 것 같아.
두 번째 짠. 간파이. 빨리 마셔, 빨리. 이거는 엑스트라 콜드라고 엄청 시원한. 만져봐. 근데 진짜 시원해. 이게 한정이네. 봐봐. 내 거는 한정이네. 내 거는 이거 엑스트라 엄청 콜드. 엄청 시원한. 둘 다 참 맛있게 잘 먹는다. 그거 알지? 제철 음식이 맛있는 거. 그럼. 여름 제철이 그 맥주 아니야. 아, 그래? 그럼 7월 제철이 맥주거든. 아, 그래? 뭐 여름엔 맥주가 맛있어. 맥주가 제철이다. 제철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깨도, 깨도, 깨도! 좋았지? 와, 이 언니들 멋있다. 네. 이거 지금 게임이죠, 게임. 먹기네! 먹기네! 나래가 좋아하는 먹기네. 야, 이거 못해. 이거 못해. 프로이즘, 프로이즘. 저게 대박이에요. 이게 뭐야? 6리터짜리 맥주인데 이렇게 해놓은 세워놓고 그냥 각자 자기가 이렇게 먹는 마시는 거예요. 우선 저거부터. 저게 한국에서도 잠깐 또 유행했었던 건데. 솔직히 나 솔직히 자신 있어. 이것만 나가도 이번에 우리가 이겨. 나 잠깐 일단 안주 시키자. 신기스카. 양. 양고기인데 중요한 건 여기 진짜 맛있어. 우리가 먹는 양꼬치가 아니야. 양고기를 구워서 줘. 와. 히토츠 구다사이. 야키소바. 야키소바. 오이. 이오이. 이오이. 이모. 야 이거 특이하다. 이모. 몇 개를 시키는 거야? 맥주. 저 옆에 아줌마 보는 거 보세요. 누가 더 오나 보다라고 보잖아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우리 야외에서 술 먹는 거 아니냐? 와, 우리가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한 5년 전이야. 벌써 그게? 대박이다. 그때 우리 2012년도 때 그냥 서로 힘들 때. 그렇죠. 근데 이제 한강이 너무 더웠어. 이런 날씨였으면 우리가 안 취했을 거야. 외국에서 또 야외에서 축제 기간에 맥주 먹으면 맥주 사주죠. 죄송합니다. 야,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았으면 이렇게 많이 줬어. 야, 두 명이서 먹는데 젓가락이 몇 개인 거야, 이게. 야. 오, 예쁘다. 아, 맛있겠다. 나 이거 처음 먹어. 나 이거 처음 먹어봐. 난 사실 처음이어가지고. 저 위가 얼음이에요? 얼음이에요. 약간 거품인데 산얼음처럼. 얼음이 슬러시처럼 딱 있는데 너무 맛있다. 나 근데 미리 얘기할 수 있어. 얼음이 거품만큼 이게 더 맛있어. 먹어봐. 맛있지? 네, 둘 다 맛있는데 풍미와 고소함이 좀 더 있어. 와. 비빔밥이라면 그냥 비빔밥? 참기름을 넣은 비빔밥. 딱 그 느낌. 근데 중요한 거는 목기네 흑맥주는 한국에 없어. 이게 없구나.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MC들 또 요즘 아사리 목기네 한국에서 많이 먹을 수 있잖아.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한정으로 나오는 것들은 안 있잖아. 이거는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 알아. 그리고 지금 이걸 보는 사람들도 맥주를 좋아한다면 저거 맛보고 싶다 한다니까. 그 한정 파는 맥주는 진짜 먹어보고 싶다. 이거 먹어봐. 어떡해. 싱기스카. 싱기스카. 왜? 아 왜? 맛있다니까. 왜 또 째려봐. 맛있을 때는 다 째려봐. 야, 이게 양이냐? 아니 우리가 징기스칸 뷔페를 갔어. 무한리필. 근데 무한리필은 맛이 없잖아. 거기 되게 맛있어. 너무 맛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삼겹살이야. 삼겹살인데 제육볶음에 들어가는 삼겹살인데 그건 약간 뻑뻑할 수 있는데 이거 너무
너무 부들부들 보들보들. 오, 배고프다. 설명 너무 잘하시니까 더 먹고 싶어. 저 감자도 한번 먹어봐요. 이게 감자가 그 여기에 명물이라고 그러더라고. 사실 못 먹었거든. 감자를 여기 또 유제품이 줬단 말이야. 유제품이. 내가 이렇게 녹여가지고. 저거랑 맥주랑 먹으면 영원히 먹을 수 있지. 아, 그래. 토할 때까지. 아, 먹고 싶다. 다르지? 버터, 버터. 지금 잘 것 같다. 아. 야, 너무 좋은 거 뭔지 알아? 뭔데? 5시밖에 안 됐어. 야, 술 마실 시간이 많아. 어, 뭐야? 우와! 야! 왜? 왜? 먹은 거야? 뭔데? 저 시켰어? 어. 저 시켰어요? 저 시켰어. 저 시켰어. 6미터? 6미터? 거품 많이 나오네. 이거 맞네, 이게. 야! 어렵다, 이거. 네. 너무 많아서 저희도 옆 테이블에 일본 분들하고 같이 마셨거든요. 아, 옆 테이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와, 같이 또 이렇게 만나면 또 인연인데, 우리 언니들. 그렇게 따라하는데도 이거밖에 안 됐어. 진짜 큰일 났다, 이제. 와, 대박이다, 여기. 지금 술값으로만 한 20만 원 정도를 쓰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선 맥주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안주를 추천하자면 우리가 먹어봤는데 양고기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양고기를 먹게 되면은 아이, 그럼. 한국에서도 양고기에 부담이 없어지는 거지. 잠깐만, 이게 끝인 거 같아? 아니지. 이게 끝인 거 같냐고. 아, 미치겠다. 더 먹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밤에는 사람이 더 많이 모이겠네요. 네, 이제 슬슬 한 6시쯤 되니까. 우와, 사람 진짜 많다. 왜냐면 저희가 갔던 시간이 퇴근하시기 전 시간이어서 지나가 한적하네. 근데 저희는 좀 아쉬웠던 게 더 많길 바랬어요. 그래서 아마 축제 느낌이 나려면 저녁 때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해장하러 가야지. 네? 해도 아직 안 졌는데. 해장을 자고 일어나는 그 다음날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아, 먹다가 해장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사실 내가 삿포로에서 저번에 라면을 못 먹었어. 우기가 생겨서 이거 좀 먹어야겠더라고. 아하. 빨리 아, 지금 라면 들어갈 배가 있어요? 아니, 지금 걸었잖아요. 걸었잖아. 아, 가벼운 유산소로. 오, 맛있겠다. 라면 이거 좋았어, 이거 좋았어. 약간 육개장 같은 느낌. 우와. 이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한국 사람 입맛에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라면이 웬만하면 굉장히 짜요. 매콤한 거 원하는 거잖아, 이거 매콤한 거. 오케이. 야, 들어와, 들어와. 야야, 니 좋아하는 매운 것도 있다. 내 매운 거. 신라면 라면? 냉장라면. 매운 라면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가리비 버터라면이랑 버터콘라면이 유명하대. 아, 버터콘 들었어, 솔직히 좀. 버터라면 왠지 느끼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매워. 먹어봐, 인기가 난 바다 있을까? 부치로 난 봐봐. 아, 일단 이건 시키고, 요거 시키고. 아, 지금 선생. 우리 회장 때문에 왔으니까. 나마비루. 나마비루 후딱. 느끼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 미소라든가. 근데 이 홋카이도가 물도 좋고 공기가 좋아서 유제품이 되게 유명해. 그래서 우유라든가 버터, 치즈가 진짜 맛있어. 근데 나는 상상이 안 돼. 뜨거운 이 라면에 버터가 웬 말이며 버터 콘 라면 옥수수가 들어가고. 어. 그래, 그거 좀 낯설다. 호불호가 갈리겠네. 어.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 맛있겠다. 근데 자신 있는 건 가리비가 너무 탱글탱글한. 진짜 옥수수 떠 있네. 국물 먼저 먹게. 국물 먼저. 이게 버터. 아, 아, 여기 역시 버터가 이렇게 있네. 버터 있다. 하얀 버터가 있어. 와, 지금 녹이면서 먹는 건 우리가. 자, 콘라면 먹을게.
먹을게요. 어? 이건... 아, 이걸 어떻게 먹는다는 거야? 그냥 녹았어. 녹아요. 어때? 면으로 치면 까르보나 같은 맛 되게 부드럽고 고소한데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콘버터에서 나는 것 같아. 콘이 통조림보다는 더 식감이 좋고 어. 생은 아닌 것 같고 딱 이 정도의 맛인데 라면에 들어가서 너무 좋아. 너 싫다고 했다 분명히. 이건 나랑 안 맞아. 어. 야, 이건 겁나 맛있지. 뭐. 나는 원래 미소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 미소라면. 아~ 근데 역시나 약간 요거는 이상하진 않고 맛이 없진 않는데 가리비가 조금 더 짭조름했던 것 같아요. 콘버터가 괜찮았어. 이게 그 미소 된장의 풍미와 함께 이 여기 있는 이 미역이 너무 시원한 거야. 야, 근데 어떻게 라면을 세 개 시키냐? 저기다 교자도 시켰어요. 아, 교자는 편집했대요, 창피해서. 아, 진짜? 네. 편집된 게 되게 많아요. 정말 많이 먹었어요. 이거 먹을래? 호떡대. 근데 나는 좀 강도 있는 거 뭐냐면 저 만두 있네! 아, 있네, 만두 한 조각 남아. 아, 저 만두 보죠? 저 만두 보죠? 예국주 씨! 아, 옆에 있는 건가? 교자가 하나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아, 먹었네. 뭘 또 다른 걸 먹었네. 어쨌든 이게 해산물 요리는 아니잖아. 라면이잖아. 근데 이 라면에 가리비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나는 사진에만 이렇게 큰 게 있을 줄 알고 그냥 우리가 시키는 라면에는 보통의 가리비가 있을 걸 생각했는데 쪼그라드는 가리비. 가리비 크기가 진짜 키 가리비가 진짜 이런 거 식감 너무 좋죠. 저게 가리비야? 현지에 있는 가리비. 드셔보세요. 아유, 너무 좋네. 카라이 한번 먹어보신다. 이게 맛있는 것 같아. 여기는 이제 매콤한 거 이게 좋았어. 아, 이게 딱 좋았어. 요거는 대부분 한국에서 매운 라면 같은 거 먹잖아. 먹으면 매운 맛의 담백함을 느낀다면 이거는 담백함을 느끼다가 매운 맛이 생겨. 확실한 건 이거는 10대, 20대, 30대, 30, 40대. 어? 20대 좋아, 매운 거 좋아해. 색다 맛있어. 여기 마무리하고 다 먹었어? 어디 갔어요? 이지 씨가 다 못 먹을 것 같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말이 되냐고 지금 우리 안주를 몇 개 먹고 왔어 지금. 야 이거 누가 오늘 후파드집이에요? 후드파이터드집이냐고. 난 안 나왔지. 내일 여행을 위해서 신고해주세요. 여기 경찰에 있으면 신고해주세요. 근데 뭐 미식의 천국이긴 하니까 뭐 한번 저렇게 때려먹는 것도 측정하고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게 또 다 맛있으니까 들어가지. 네, 맛이 없으면 안 들어가죠. 네. 야, 일단은 우리가 이래저래 선물을 샀잖아. 졸린 건 졸린 거고 이거 정리하고 자야지. 아니면 또 알지? 응. 가면 또 개판되는 거. 그렇지. 자, 잠깐만. 잠깐만. 우선은 우리가 산 거 아까 초콜릿. 아, 그리고 공항에 네. 초콜릿 공장이 있어요. 네. 초콜릿이 유명하죠. 네, 그 생초콜릿 아시죠? 그 초콜릿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이랑 똑같네, 유명한 그러니까요. 거. 술, 야, 아무리, 초콜릿. 아무래도 추운 나라다 보니까 열량 네. 섭취를 많이 하는 나라는 초콜릿이 유명하더라고요. 아~ 장도연이 건강. 장도연이 이쁘다. 피자 선배님 애기들 있습니다. 애기? 어. 야, 너무 잘 어울려. 도연 선배. 속선배. 속선배. 오늘 먹었을 때 좀 늦게 일어나자. 자, 내일 기상은
우리한테 맥주도 먹고 이랬으니까. 오케이. 편하게. 10시. 6시. 아이. 무슨 소리야. 6시. 아이. 우리가 내일 7시 기차를 타야 돼. 기차가 7시에 있어? 7시에 기차가 탄다고? 내일 6시라고? 6시요. 내일 기차 타고 어디? 뭐, 아, 거기 가려고? 그래, 우리 겨울에 못 본대. 거기 가야지. 사진 찍는 거 너 좋아하잖아. 됐다. 내일은 바로 가자. 소주 마신다. 뭐야? 도시락 어떡해. 도시락 마신 지 얼마나 짠 얘기야. 지금 깨도 미안해 미안해 나중에 내가 보여줄게. 다 좋을 수 없어. 아, 저 물 색깔 봐. 야, 저는 최근 들어서 진짜 네. 진심으로 아 빨리 저기를 그냥 좀 가서 서늘한 날씨에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이렇게 인사하면서 한잔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너무 맛있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편집에 진짜 빠진 그런 맛있는 것들이 있다는 게 네. 너무 아쉽고 지금 더 중간에 있었어요? 네, 바로 해산물을 고르면 구워주는 가게도 있었고 그것도 먹었어요? 예. 거기서 장어도 먹고 가리비 먹고 네? 개 먹고 어 그 전복 전복도 먹었고 아니 가자. 저희 그 맥주 축제 맥주 맛들은 어땠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맥주 중에서도 약간 깔끔한 걸 좋아해요 깔끔한 거 깨끗한 거 라거 쪽을 좋아해요 네 근데 저도 맥주를 잘 모르는데도 여기서 이걸 먹고 여기서 이걸 먹고 하면은 맛이 조금씩 다 다르고 그 느낌이 다 달라요. 아니, 그러면 저같이 술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네. 국수씨처럼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꼭 먹어라 추천하는 맥주는 뭐가 있어요? 약간 아까 제가 그 나르시랑 바꿔 먹었던 예. 그 과일 향 나는 후르티 했던 후르티. 근데 페스티벌이 지금 며칠 안 남았죠? 아이고 8월 15일까지니까 예.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여기 우리 다 맥주 한 잔씩 탁 하고 봤으면 좋겠네요, 그죠? 진짜요. 시원하게. 자, 저만 좀 투표해 보겠습니다. 홋카이도의 이색적인 여름을 소개한 캐도 부캐도 투어의 여행 설계대로 나는 홋카이도에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이제 이재 씨 팀만 보고 저희는 못 봐요. 못 봐요. 어 왔어요. 이재 씨 표정 관리 잘해 주세요. 예. 아 뭐 저는 솔직히 소식 할게요. 일단 MC 두 분이 저쪽에서 보시고요. 모여서 같이 세요. 하나, 둘, 셋. 진짜? 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이거 좀 많이 나왔다. 100명 두 개? 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편했다는 거야. 행동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이렇게 소변 보는 걸 안 좋아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많이 놀라셨어. 야, 진짜 많이 나왔나 보다. 진짜 많이 나왔나 보다. 아니, 감사합니다. 부끄러우신 거야. 내가 술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요 정도 리액션이면 90표 정도가 나왔다는 네, 거거든요. 네, 90표예요. 예, 90표요? 예. 그죠, 그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입술 왜 이렇게 떨려요? 90표요? 웃겨서 입술을 떠온 거예요. 아, 네, 사포로가 좀 세네요. 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캐도 부캐도 진짜 캐도 끝이 나지 않는 홋카이도 여행 후반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또 그냥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7시 차는 거 아니에요? 마침 이 아침 7시에 잘하는 집으로 시간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는 맛집은 아니요. 아니야 가면 또 맛있는 게 있어요. 빨리 와.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도현이한테 미안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갈 때가 극성수기예요. 아. 여기 우리가 이동할 때 우리가 사실은 그때는 그냥 그 봉고 같은 거 타고 왔거든. 팔려왔는 거. 그렇지. 이번에 갈 때는 약간 좀 낭만을 위해서 기차를 타고. 좋다. 근데 기차 너무 설렜어요. 참 맞아. 아침에 밥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 들어갑시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먹을 거 좀 찾아보고. 어? 여기. 어머, 세상만사. 발 가벼운 거. 여기 도시락 가게. 우와. 나 봤어, 이거. 오, 맛있겠잖아. 어떡해. 야, 니 좋아하는 거 저기 있다, 또. 옷무지 너무 예뻐. 그러면 일단은 옷무지 너무 예뻐.
지금 맞아. 액세서리 보시는 게 아니죠? 제가 보통 보석 보는 거 같잖아요, 보석. 네. 근데 되게 신기하게 저 모양대로 그대로 나오잖아, 또 도시락. 맞아, 근데 어떡해. 나 너무 설레, 지금 도시락 나 다 사먹으면 안 돼. 이거 말했어, 오케이. 유부랑 요거랑 이것도 먹을까, 이것도? 아, 그러자, 그러자. 야, 다 먹어. 일단 이리로 와. 봐. 세 개 또 골랐어요, 세 개. 네. 여기 에키벤이라고 써있잖아. 에키벤이, 에키가 여기고 벤이, 벤또한테 벤이야. 그러니까 역에서 먹는 도시락인 거지. 역도시락. 역도시락. 자, 이사 갑시다. 자, 자,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 없어. 그래? 야, 기차 놓치면 안 돼, 지금. 도시락 다른 데도 또 섞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빨리 와. 너무 부족한데? 야, 오고 있지? 어, 가고 있어. 와, 기차 소리 들려. 7시 반 출발이니까 지금부터 한 1시간 반? 2시간 좀 못 된단 말이지. 출발이 시작하자. 그냥 움직이면 또 열기가 힘들어요. 더 빨리 지금 열어야 되는데. 아, 어떡해. 타고기야? 아, 대박이다. 기차가 아직 출발을 안 했죠? 안 했어요. 출발. 아, 우리 출발하기 전에 지금 도착한 거야? 옆에 삿포로 딱 써 있거든요. 삿포로. 아니, 출발도 안 했어요. 들어, 들어, 들고 먹어. 일본에서는 들고 먹는 거야. 일본에서 아, 팔레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짰죠? 화가 같네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 가지 초밥을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도시락 회사 하면 좀 비릴 수 있잖아. 하나도 안 비려. 이거 완전 맛있어. 내가 일단 삼각형이었구나. 기차역이랑 다 있는 거예요? 역마다 역의 명물 도시락이 다 다르고 여기 클수록 도시락 가게가 진짜 많아요. 아, 저 도시락은? 삿포로에만, 삿포로역에만 있는. 진짜? 이게 진짜 크다. 조각만 하자. 조각만 하자. 주먹에 대한 의미가 많이 있으니까. 나는 조금 아쉬운 게 밥은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그치. 비추지. 차요, 차. 밥은 따뜻하진 않아. 그리고 밥 자체에 간장으로 약간 양념이 되어 있어서 네, 싱겁게 네. 드시는 분들한테는 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차에서는 도시락을 먹어야 돼. 그럼. 그리고 너가 나를 움직여가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기분은 좋다. 가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나는 감히 장담컨대 이거 방송 나가잖아. 삿포로 미어 터질 수도 있어. 내 바지도 지금 미어 터져. 아, 그래. 같이 잔다. 아우, 정말. 예? 네. 다른 세상이네요. 그때 누났을 때라고. 네, 너무 예쁘죠? 어머, 어머, 어머. 와, 예뻐. 자, 드디어 BA에 도착했습니다. 예! 카메라를 돌아야 될게. 자, 근데 지금 여기가 사실은 지금도 궁금해서 작년에 도현이와 함께 내리꼬를 불렀던 정말 이 흰 수염 뽀뽀라고 해가지고 맞아 저거 말도 안 돼 멋있다 이때도 진짜 너무 예뻤었는데 잘하자 자식 보지 마요 아, 왜 아니 아니 이렇게 걸어올 때도 못 보게 해가지고 자, 내가 자, 지금 아, 저희 가운데 좀 사람 많은데 보이시죠 어어어어 보고 싶은데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좀 보면 안 돼
아니 관광 와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쪽으로 뭔가 비현실적이지 않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와. 이것이 이제 겨울입니다, 여러분. 우와! 우와! 에? 왜? 강원도 아니에요? 실기해? 어때? 그거 좋은데? 왜? 사실 겨울이 좀 더 예쁘지 않았어요? 야! 개인적으로 겨울이 좋긴 하거든? 그때는 이게 다 얼어가지고 고드름처럼 얼려있던 거야, 저게. 또 물 색깔이 약간 좀 더 비현실적인 느낌이었어. 지금 약간 옷빛이잖아. 사실 지금 내가 보니까 이 모습도 나쁘진 않은데 너무 예쁜데, 나? 넌 만족했으면 됐지, 뭐. 뭐야. 빨리 이게 더 좋다고 그래서 또 오기 싫단 말이야. 겨울은 또 안 될 거 아니야. 저는 겨울을 모르고 갔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만족스러운데 나르시 표정이 겨울 때 너무 예쁜 모습으로 봤어 그렇지 사실 지금도 되게 예뻐요. 반대쪽 보시죠. 반대쪽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다른 맛이 또 있어. 자자, 입맛 보러 가시죠. 입맛 보러. 네, 더 별로예요. 여기는 왜 이렇지? 다 만족할 순 없더라고요. 우리 그때 못 본 초수는 네, 이번에 볼 수 있겠어. 초수는 눈에 완전 들이받아. 됐어. 아니 왜 예쁜데 지금도. 근데, 그러니까, 송추구나. 송추는 거 아니에요. 뭐지? 뭐지 이거? 야 근데 그런 느낌이지 않냐? 약간 좀 어디다 갖다 붙이는지 한번 보자. 얘기해봐. 약간 밥 아저씨의 그림처럼 참 쉽죠 그 그림 같지 않니? 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이 모습을 또 찍으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문 카메라를 들고 저렇게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내려갈 수도 없고 뭐 이게 단 거지 이제. 사실 이게 BA 지역에 왔었을 때 내가 신수영 폭포를 도현이한테 제대로 보여줬지만 청해 옷을 아예 못 보여준 게 얼어가지고 그 위로 눈이 덮여갖고 마치 눈 위에 이쑤시개 꽂아놓은 것 같았었거든. 거기를 가자. 오케이. 거기는 멋있을 거야. 난 여기도 마음에 들었어. 진짜? 가자, 호수로. 청해 호수. 이게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소거든요. 근데 대략 거꾸로 색깔이? 그때는 가서 실망했죠. 네. 없어서. 없어서. 호수인데, 그니까 이런 색이야. 아니야. 이 색이 아니고. 하여튼 물감을 이건 직접 봐야 돼. 아우 답답해. 말도 안 되는 색깔이. 그렇지. 이온음료색. 그거를 보려고 갔는데 눈이 진짜 많이 내렸거든. 얼어 있더라고. 아이고 호수니까 얼지. 아이고 근데 그 위에 또 눈까지 쌓여가지고. 아이고 도현이가 이게 뭐냐고. 저런. 이번엔 봐야지. 이번에 볼 수 있어. 여기 이제 이름이 청해호수라고 해서 정말. 그 청색 있지? 야, 저 숲에 사는 사람 같아요, 색깔이. 산 지킴이. 숲이던데요, 근데. 나 아까도 좋았거든. 폭포도 괜찮았거든. 미리 말하는데 여기 훨씬 좋아. 오케이. 기대한다, 그럼 나는 이제. 그럼 기대해야지. 여기는 기대해. 나 지금 저 나무 사이로 되게 예쁜 색깔을 잠깐 봤어. 그치. 보지 마. 잘못 봤어. 아니, 어딜 보지 말라고 얘기해. 보지 마. 자, 바닥만 봐요. 보지 말라고. 왜 자꾸 보? 야, 땅 봐, 땅. 땅을 봐. 자, 바닥만 봐요. 바닥만 봐. 어떻게. 대박이다. 왜? 이번에 되게 만족스러워 보이는데? 표정 봐. 진짜 제대로인가 보다. 2, 1, 공개! 우! 맞아. 그때 우리도 실망했었어요. 얼어가지고. 왜냐면 그 SNS 괜찮아. 사진이 너무 유명한데. 확실히. 그걸 못 봐서. 다른 사람들이. 예쁘다. 진짜. 예뻐, 이게.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예쁘다. 저게 어떻게 저런 색깔이 나지? 이거 너무 예뻐. 야, 너무 예뻐.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냐?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돼? 이거 찍어야지. 진짜 물감 풀어놓은 것 같잖아요. 아, 어떡해. 너무 잘 찍고 싶어. 야, 어떡해. 와, 너무 예쁘다. 네가 만족한다. 얘 너무 뿌듯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예쁜데. 여기 알아서 색깔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첫보로 시에서 나와가지고 물감 풀다가 걸렸다는 얘기도 있어. 그 정도로. 그 도현이 못 본 거잖아. 얘 못 봤어. 작년에 도현이로 와서 못 보고 간. 미안해, 도현아. 하지만 나는 성공. 한국에서 미안해, 보여줄게. 야, 흰수염 폭포는 겨울이 좀 났는데. 폭포는 좀 망해서 나는. 여름엔 여기다, 진짜. 아, 너무 예쁘다. 아, 저 색깔은 진짜 최고다. 야, 여기는 솔직히 여름에 와야 되는 거야? 겨울에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확실히 홋카이도가 여름에 와야 되는 이유가 딱 있는 거지. 이 홋카이도를, 이 BA를 여름에 와야 되는 이유가 진짜 큰 이유가 하나 남아있어. 청해호수 말고 또 있어요? 캐도, 캐도, 푸캐도! 도현아, 미안해! 도현아, 미안해! 자기 나라 보여줄게! 다 좋을 순 없잖니? 내가 보여줘야 돼. 가자. 어디가 꽃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일단 아, 프랑스의 그 그림 있지? 프로방스. 아, 프로방스라고 얘기했지, 그치? 정말 그 그림처럼 정말 끝도 없이 이 라벤더가 펼쳐져 있는. 아, 이게 싫어요. 나 라벤더도 내가 지금 미리 말하는데 우와 하고 난 끝이야. 돌 거면 너 혼자 돌아다 거기 가만히 있을 거야. 마차 같은 거 준비할게. 마차도 올라타야 되잖아. 가만히 있을 거야. 아이스크림 먹고 있을 테니까 너가 돌면서 사진 찍고 싶으면 돌다 와. 자, 우리 드디어 이 여름에 홋카이도로 와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프라노판에 왔습니다. 나 솔직히 지금 이미 이 앞전에 너무 감동을 했기 때문에 기대가 너무 올라가 있어. 오늘은 정말 우리가 뭐 맥주도 먹고 했지만 여자여자하게. 내가 좀 봐. 공주님처럼. 일단은 우리 여기서 꽃구경도 금강산도 식구경이고 꽃구경도 먹고 나서야 그냥 간단하게 피크닉을 여기서 즐겨봅시다. 약간 솔직히 이런 얘기 뭐하지만 공주님 놀이 같지 않니? 근데 미안해, 왕자가 없다. 아, 미안하다. 거기가 지금 멜론하고 그다음에 옥수수가 제철이에요. 꽃이 나네. 아, 네. 맛있지? 예. 네. 야, 완전 부드럽게 잘려. 진짜 얼마나 부드럽게 잘려는지 보세요. 이렇게 진짜 황도처럼. 나 이거 지금 성게인 줄 알았어. 성게. 성게다, 성게. 아우, 누가 봐도 엄청 달게 보여. 진짜 맛있겠다. 네 개만 더 사와서 지금. 그럴까? 네 개만 더 사와서. 너무 맛있어. 이게 우리가 먹던 그 메론 맛이랑 좀 다른 게 이 단호박 느낌도 살짝 나면서. 저게 일본에 제일 비쌀 때는 하나에 막 3천만 원 하잖아요. 한 알에. 아, 그렇게 비싸? 네. 3천만 원이요? 하나. 이렇게 퍼먹으면서 국물 생기잖아, 국물. 갑니다. 아, 좋습니다. 당도가 어마어마한. 당 시킨 거 아니에요? 당 시킨 거. 너무 맛있어. 와, 우리 대신 같이 가도 좋았을 뻔했다, 야. 진짜 설탕물 같아, 설탕물. 오빠들 같이 재밌어. 야, 우리도 저런 거 좋아하는데. 누구를 뭐 좋아 안 먹고 싶은 게 아니야. 어, 옥수수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옥수수 감자 고구마가. 그죠? 맛있습니다. 강원도라니까요? 아니. 일본의 강원도. 야, 옥수수 먹어봐. 너 이상한데 괜히 나 먹어. 아니야, 옥수수 사과 같아. 나 옥수수는 안 좋아한대. 진짜 사과 같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옥수수는 아, 그냥 이거잖아. 근데 이거는 아사삭이래. 뭐?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럽거든, 씹을 때는. 근데 뭐지, 이거? 나 안 먹는다는데? 나 옥수수 안 좋아한다고 했죠? 사각해. 깨물어. 안 익은 거 아니야? 덜 익었네. 이렇게 맛있지? 우리 이제 다 먹었으니까 라벤더 이제 구경 가셔야죠. 와, 이거 진짜 일본 같지 않네요. 어디로 가? 완전 예쁘지? 맞네.
예쁘네. 아니, 내가 생각했던 그림은 그냥 눈앞에 여길 보든 저길 보든 저길 보든 보라색이어야 되거든? 여기 자판기 있구만. 저기. 저 멀리 봐봐. 1호돌이 꽃밭을 갈 거야. 자, 절정 시기 7월 중순부터 하순. 보이지? 여기. 저 멀리 보이는 저기랑 여기. 오! 오! 대박. 아, 야, 구름까지 봐봐. 어, 대박이야. 멋있어. 와. 예쁘다. 날씨가 좋았네. 와. 정말. 예쁘네, 예쁘네. 지름길 있네. 아, 올라가게 만드네. 네가 원하던. 아. 어디를 돌려도 다 꽃이 있는. 호주 화연소. 대박이다, 대박이야. 내 말했지. 지금 절정 시기라고, 절정. 아. 보자. 와. 여기가 짱이야. 아까 봤던 거기도 되게 넓은데 거기서 좀 올라가면 언덕이 다 저렇게 라벤더로 돼 있어요. 라벤더 향기가 무신 나요? 나요. 향이 너무 향이 나요. 우와. 와, 장난 아니다. 야, 이거 향기가 장난 아니다, 지금. 야, 내가 여름에 와야 된다고 얘기했지? 하늘밤.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낫다. 와. 나를 걷게 만든다, 라벤더. 야, 여기다. 어머, 여기 봐봐.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와. 나 소름 끼치지 않냐? 너무 아름다운, 다운. 너무 아름다운, 다운. 혹시 입장료는 얼마예요? 무료입니다. 입장료 무료예요? 무료예요. 아, 저렇게 예쁜 곳이? 무료예요. 남들과 똑같이 영상과 사진을 찍어서는 안 돼. 내가. 서울서부터 여기 더워 죽겠네. 내가 장비를 갖고 왔잖아. 뭐 갖고 왔어? 장비. 와! 지금 이 우리 감독님 찍고 있는 장비가 똑같은 거야. 이거. 오, 대박. 내 거야. 어머. 내가 지금 부업으로 카메라 감독이 일하고 있다더니 지금. 아니, 내가 약간 짧은 뮤비를 찍어보려고. 그쪽 가다가 네가 돌아서 이쪽으로 틀어. 이 라벤더 쪽으로 내가 딱 이렇게 또 갈게. 오케이? 오케이. 대충 우와. 찍어도 되게 이쁘게 나와요. 아예 스테디캠 들고 또 한 거. 실제로 제가 찍은 거. 보세요. 저도 한번 찍혀봤는데 무조건 오케이. 거의 남기랑 감독님이시군요. 야, 이제 너부터. 네. 간다니? 저 하늘과 너무. 야, 버리소, 빨리 와. 버리소. 빨리야! 알겠어요. 뭘 찍어 오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어요. 저 산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사람. 이뻐. 와, 저거 뭐야? 저거 편집 제가 진짜로. 진짜? 아, 해서 미리 다 보여드리면 보내드렸었어요. 슬로우를 걸어가지고. 이거 내가 나한 거야. 이겼어! 전반전은 아무 소용 없어! 이겼어! 전반전은 아무 소용 없어! 됐어! 지금 시경이 형 안경 벗었어! 이겼어! 시경아, 이길 수 있어! 뒤에 뭐 또 있을 거야! 야, 후반전 영상 15분에 이거야! 이겼어! 할만해! 라벤더 가서 해가지고 라벤더 아이스크림 먹는다. 색깔이 진짜 예쁘네. 야, 먼저 먹어도 돼, 이거? 머리 좀 날리고. 라벤더 아이스크림! 쉬워. 라벤더 아이스크림! 맛이 라벤더 맛이야. 라벤더 차를 밀크쉐이크에 넣는 기분? 되게 달달하면서도 뭔가 되게 기분 좋아지는 약간 그냥 마냥 달지 않고요. 라벤더 그 향의 그런 약간의 그 맛있는 떫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거. 어우, 야. 어땠어? 어느 정도 있으면 조금,
아쉬운데 할 뻔했는데 아, 요 뒤에 숨은 보물이 있더라고. 아쉬웠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어? 와, 아, 오? 그게 다가 아니네? 어.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셀프 웨딩 촬영을 보고 싶어. 아, 셀프 웨딩. 참소로 적합해요. 결혼? 우린 3년 뒤도 10년 뒤도 이렇게 올 것 같다. 아이씨! 여기가 대박입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생선 먹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예! 해산물 먹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예! 자, 여기가, 자, 보세요. 홋카이도, 후루사토, 북해도. 후루사토가 뭐냐면 고향이란 뜻이에요. 고향. 아, 강나라 씨 일본말 왜 이렇게 잘해요? 여기도 이제 촘촘히 공부하셨어요. 이 그 지역에서 맛있는 곳만 그 올라와가지고 모여서 가게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냐면은 굉장히 많은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샤코탄. 샤코탄. 내가 이러 두 개 알아. 뭐요? 이카 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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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갔을 때 그렇죠. 그래서 오징어. 오징어. 우니. 스시. 성게알. 성게. 중요한 거는 이 성게알이 7월 제철이라는 거. 아~ 그게 진짜. 지역별로 또 맛이 다르죠. 진짜. 아~ 어, 여기 다 맨날 제철인 것 같아 지금. 우니, 우니. 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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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오, 이거 되게 특이하다. 야, 빙도. 제발 앞에서 이렇게. 아, 진짜. 말 너무 길었지? 이러셔야 마세요. 이러세요. 어, 아, 저분들이 해주는 거 뭐지?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사실 여기가 정말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샤코탄. 샤코탄에서 직접 산지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걸. 정말 이 삿포로에 숨겨져 있는 이자카야인데 내가 이거를 진짜 SNS에서 내가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주를 먹어. 국주를 위해서. 왔다 나왔다. 이제 아, 오사케 데스까? 아이, 자, 이렇게 들고. 이건 뭐야? 사케. 와. 근데 밑에 검정색 받침이 있는데 이분들은 술을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아~ 그 넘치는 술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따르면서 넘치는 건 넘치는 대로 나중에 곧 아, 마셔도 돼요? 되는 거예요. 예. 아, 어떡해. 잠깐만. 나 지금 사케 데려가서 백길 열렸어. 사케 백길 열렸어. 와우. 후후. 아, 어떡해. 어떡하지? 나 눈물 날 것 같아. 참치. 참치로 말았어? 네, 참치. 김이 아니고. 아, 참치로 말았어? 참치로 말았어요. 아, 저 너무한다, 저. 아, 이건 반칙이야. 야, 잠깐만. 아, 너 병이다. 너 진짜 병인데. 그... 자, 자, 아, 나 참 찍는 거야, 지금. 자, 봅시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정말 산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왜냐면 우니를 잘못 먹으면 세상 그렇게 비릿할 수가 없거든. 아, 근데 이게 보니까 왜 간장 찍지 말라는가 하는 게 이게 참치가 약간 절임처럼 좀 약간 염장이 돼 있었다고 해야 되나? 향이 진짜 나는 거 같아. 이건 미쳤다. 미안해. 오징어 어떡해. 어머머 어머머. 아, 쟤네 오징어 왜 이렇게 맛있지? 어머 아름답다. 저 오징어에서 오징어가 맛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럼요. 오징어가 한치 같다. 그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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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근데 또 일본 분들은 우리 오징어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살아있어. 오늘 한번 찍어야 돼. 하나, 둘, 셋. 무슨 옷을 찍었어, 근데? 오징어는 이렇게 먹어줘야 되거든. 한 두 개 먹으면 맛이 없어. 와, 이거 진짜 맵다.
보세요. 미쳐요. 그 정도 최고. 어, 나 내장 너무 좋아해. 저 내장이야. 자, 들어가시죠. 아저 씨는 먹어봤고 저는 태어나서 내장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내장? 진짜 고소해. 못 먹겠으면 얘기해. 내가 먹을 테니까. 야. 진짜 고소하지. 아, 바로 완전 살아있는. 이게 진짜. 근데 저게 성게보다 저는 더 고소하고 더 먹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 싱싱함이 화면 밖으로도 좀 보이지 않아요? 네, 그죠? 네. 느껴져요. 어, 내장 너무 맛있다. 내장 진짜 맛있지. 야. 나 운이 1등 밀렸어. 왜? 오징어 내장이야.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지. 야, 하나도 안 비려. 신선해서 그래. 나는 성게가 1등. 아, 어떡해. 야,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어. 얘는 완전 반칙이다. 역시 이 집 좋다, 진짜. 이거 못 따라갈 것 같아. 성게가 1등. 아, 저 집 진짜 괜찮다. 사람들 많이 갈 것 같아. 저렴하고. 어땠어? 삿포로 여행 중에서 되게 많은 데를 들렸잖아. 어디가 제일 좋았어? 우선 호수. 창의 호수. 그 호수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호수를 처음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물에 관련된 관광지를 통틀어서 나는 거기가 최고였어.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 힐링이었어. 나는 최고는 라벤더. 사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되게 엄청 치열하게 살면서 약간 여자라는 거 잊고 살 때가 많잖아. 막 웃음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순간적으로 되게 아 내가 여자였구나. 나 되게 여자였구나 이 생각이 확 들면서 솔직히 말하면 나 혼자서 되게 생각이 되게 많았어. 아 예뻤어. 마지막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이뻐요. 멀리 있어서. 나는 제일 좋았던 건 뭔지 알아? 뭐? 너랑 같이 마신 술. 북계도의 매력이 다 캐졌나? 깨도! 자,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네. 부러워서 잘 놀다 오신 것 같아요. 네. 진짜 비주얼이면 비주얼이고 네. 먹거리면 먹거리고 진짜 두 가지 다 잡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나래 씨는 관광지를 좋아해요. 예쁘고 이런 걸 다 투어하면서 다녀야 되는 성격이고 저는 사실 그냥 딱 맛집 있는 데서 좋은 숙소 잡아서 눌러 앉는 딱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데 네. 정말 다 누구나가 좋아할 수 있는 여행이었고 너무 저는 다시 가고 싶은. 아니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나왔지만 특히나 그 철도 도시락 네 개를 먹었다는데 정말 그것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계란 샌드위치 찬반처리까지. 아 찬반처리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면은 무조건 5kg가 쪄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진짜 그러니까 먹다가 지쳐서 잠들었던. 네. 아니 근데 혹시 그 라벤더 농장 있잖아요. 그 개화 시기가 좀 있어요? 아 이게 좀 아쉬운 게 8월 초까지예요. 근데 올해는 조금 늦었을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최종 경비만 볼까요? 자 최종 경비는요? 2박 3일 동안 홋카이도에서 쓴 최종 경비는요? 최종 경비는? 1인당 46만 9천 원 썼습니다. 진짜? 3일인데 아니 맥주만 8만 6천 원이었는데 왜냐하면 보시면 첫날 양고기 8,500원, 뭐 7,000원 그 안주를 먹었잖아 다. 어디 가서 막 초밥집을 먹은 게 아니라 라면 만 원 이러니까 진짜 많이 먹었지만 고급집에 가진 않았기 때문에. 아니 저기 육주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방송 떠나서 개인적으로 먹은 건 얼마나 왔어요? 이거 함구해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먹는 것만. 하지 마요, 웃기려고. 아, 웃기려고 아니고. 네. 36만 원 정도. 36만 원 정도. 이제 납득이 간다. 그래, 이제 좀. 그래, 저걸로도 배부른데. 네. 근데 뭐, 아니. 거의 안 자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일단 저 정도 가격 이해가 가는 것 같긴 해요. 자, 아, 이제 마지막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도 북캐도 여행 보시고, 야, 여기는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투표해 주세요! 하셨고요. 자,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를 뚫고 야무지게 여행을 하고 돌아온 우리 러브이투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여행기념. 자, 한치의 틈도 없는 쉼없는 먹방으로 무장한 캐도 북캐도 투어의 홋카이도 여행기념. 과연 판정단의 선택은?
떨리, 이게 뭐라고 떨린다고 이게. 모르겠어. 아, 이거 좀 저번에 졌어. 졌거든요. 아지 일본이 강해. 그렇게 아, 먹었는데. 아, 근데 처음에 김치가 많이 나왔어, 정치가. 네. 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자, 일자리 숫자. 일단 끝자리는. 끝자리! 어? 5대! 어, 우리 90은 나오잖아. 어, 85, 90. 설마! 80, 90? 더 올라갔어? 더 올라갔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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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중간 점수 90점 넘게 나왔죠. 예. 그러니까. 네. 그죠? 제가 92점. 92점. 그러면 92? 12표가 그거 라벤더 밭에서 빠진 거잖아. 네. 그 너무 오래 나왔어. 근데 블라디보스톡은 중간 점수가 87이었어요? 아, 내려갔네 그러면. 87에서 85. 근데 라벤더가 저희가 컸네요. 와. 오래 했어요, 너무. 우리 지숙 씨 네. 3주 동안 함께 했어요. 어땠어요? 아, 일단 알차게도 즐겁고 알차게 부럽고 알차게 네. 배고팠습니다. 아유. 네. 아유. 너무 배고팠어. 아유, 좋다. 자, 사실 이제 특집을 너무 많이 말해서 매주, 특집이라고 매주 말하기가 특집이죠. 조금 그 좀 민망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10월 달에 황금 연휴가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또 특집 나옵니까? 황금 연휴 특집으로 열정의 우와. 대륙 남미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잠깐만, 남미 처음이잖아요? 멕시코 대 쿠바의 대결입니다. 이걸 아, 누가 갔나? 지금 갔다 왔어요. 나는, 갔다 왔어요. 나는, 왔어? 나는. 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미 특집, 여러분 대박일 겁니다. 아, 세상이 바뀌었다. 인생이 여행이다. 배틀 트위치!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시간이 정지된 거. 최원석, 저 대원석.